슬픕니다. 부산시 디지털 경제 혁신 전략 2030에 따르면 부산은 2030년 세계 스마트 도시 2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영국 글로벌 컨설팅 기관이 발표한 스마트 센터 지수에서 불과 1년 만에 35계단을 수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도시 부산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 경제 혁신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네. 되는 등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 시티로 지정돼 추진 중인 이 강서구의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를 둘러싼 환경들이 기후 요즘 되게 더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처럼 되게 덥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러한 부분들처럼 기후 변화 또 그다음에 그 지나친 도시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 안전 에너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들이 매우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뭐 저희 뭐 로봇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시키려면 기존의 도시를 갖고 접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곳. 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접목시켜보자 했던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서의 새물머리 위주의 84만 평이 국가 스마트 시범도시가 되어 있고 세종에 또 83만 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군데가 2018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도시에 적용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삶들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실증을 해보고 여기에 좋은 기술들을 새로운 나오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도시에도 접목시켜서 저희 그 인류의 삶들을 좀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를 지정한 것이 국가시범도시고요. 또한 이제 관에서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게 아니라 민간의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을 받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되어서 우리 시민의 삶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렇게 시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식의 그 지역을 국가 시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어우러져 있는 첨단 미래 도시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곳곳에서 로봇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교통수단을 앱 하나로 활용을 하고 뭐 네. 이런 생활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네. 거기에서 에너지도 에너지 자급 도시 그다음에 교통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미리 예측해서 교통수단을 선택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들이 각종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주는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나아질 수 있는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부산시는 15분 생활권 조성과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 등에 맞춰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위한 부산시의 계획과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15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15분 거리 도보 혹은 뭐 양보를 해서 차량을 이동하더라도 15분 안에 저희가 일터, 그 다음에 뭐 문화라든지 놀터, 그 다음에 아프면 가는 병원, 공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걸어서 다 구현될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15분 도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15분보다 훨씬 적은 5분 안에 한 300m 안에 걸어가시면은 숲을 만날 수 있고 네. 녹지를 만날 수 있고 물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새로운 문화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 뭐 그다음에 그 병원 이런 시설도 다 해서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5분 내에, 5분 내에 그러한 삶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에코델타 시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도심 지역도 15분 도시로서 15분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각종 편의 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일터까지 있는
그런 도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지혜, 민간의 자본을 먼저 제안받고 구성하기 때문에 SPC를 이제 구성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SPC를 선정하는 단계, 우선 협상 단계에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민간의 제안들을 저희가 같이 의논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실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아마 올까지는 SPC와 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확정된 내용을 내년부터는 바로 추진해 들어갈 걸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 거네요. 네, 네. 네, 요즘에는 또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뜻하죠.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각종 사고와 악천후에 신속하게 또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시에서도 스마트 교통 서비스 추진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게 스마트 교통 계획 이미 우리 저희 그 주변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갈 때 뭐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때 티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예측한다든지 경로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스마트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지도 보던 거를 이제 그런 뿐만 아니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교차로에다가 스마트 교차로를 만들어서 지금은 시간이 미리 주어져 있어서 뭐 좌회전 차량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뭐 딱 정해진 시간만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스마트 교차로가 이렇게 계속 연속되거나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되게 되면 차량에 연동해서 신호가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요 교차로마다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파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집에 출발할 때 시내에 어디 가는데 가서 차량을 헤매는 게 아니라 주차할 장소를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2시간 이후쯤 되면 어디에 빈자리가 생길 것인지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들도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일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나 지하철의 도착 시간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면 마지막에 목적지까지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에 대한 그 개인 뭐 이동 수단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개발해서 같이 호환해서 이용하게끔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뭐 스마트 기술이야? 라고 생각 별다르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녹아 들어와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반 사람 말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매우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이미 부산역 지하철역 안에 내리시면은 원하시는 방향의 차가 언제쯤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가 할 수 있고 또 이동 편의도 제공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시범 실시를 한 적이 있고요. 이걸 주요 역에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대해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좀 편리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대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부산시가 비대면 경제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활동과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저희 그 주변을 이렇게 오면서부터 네.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비대면 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에서 배달앱을 통해서 시켜 먹는 이게 뭐 비대면 앱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홈쇼핑을 통해서 뭘 사는 게 가장 비대면 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경제 팀을 만들어서 비대면 경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재택근무 혹은 네. 화상회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부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단독으로 갖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택근무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걸
공급하는 회사, 솔루션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회사를 12개 정도 지금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급받는 회사, 이런 부분들도 선발해서 48개 회사들을 선정해서 비대면으로 같이 회의하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한 90여 개 회사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측면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으로 물건을 파는 형식,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에 론칭한다라든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패킹하고 이런 그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신선식품을 그냥 그 비대면으로 팔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배달할 수 없으니까 이걸 포장하고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을 만든다든지 그걸 또한 또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론칭시켜서 팔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기업들은 홈쇼핑을 통해서 뭐 작년에 한 두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1억씩 이상씩 판매를 해서 되게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도 한 8개씩 이렇게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비대면 경제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회의 시스템, 뭐 화상 회의,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솔루션 기업도 키우기도 하고 또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포장 서비스, 그다음에 홈쇼핑에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서 비대면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부산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신산업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흔히 듣고 있는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5G,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분야를 저희 신산업 분야로 특정을 하고 있고 네. 분야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라든지 메타버스는 부산형 메타버스 뭐 이런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부산의 관광을 미리 체험해서 오실 수 있게 한다든지 특정 부분을 관광하실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저희가 그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2030 엑스포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메가존, 베스핀 글로벌, 뭐 카카오, 클루커스 이렇게 우리 국내에 뭐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1, 2, 3위 업체들이 다 부산에 이렇게 지사 내지는 이렇게 이전을 해와서 직원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공공의 정보, 그 다음에 민간의 정보를 합쳐서 이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반인이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분야별로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글로벌 스마트 글로벌 센터 지수가 저희가 27위로 35개 단위 상승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례적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노력들 시장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듣다 보니까 27회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더 가야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디지털 핵심 인재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이실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부산에 오고 싶은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제 디지털 관련된 인재들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단히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분야,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에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5년간 1만 명 정도 디지털 인재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냥 단지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용을 연계로 해서 한 최소 저기 사피라고 삼성 디지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한 80에서 85%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60% 이상은 바로 채용,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채용할 수 있는 혹은 채용을 약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37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한 59%를 5월까지 채용을 시켰고요. 계속해서 그분들 교육받은 분들은 채용을 계속 알선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채용의 비율은 훨씬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1만 명의 디지털 인력을 양성해서 최소한 60% 이상은 바로 채용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시키면 이렇게 지역 기업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수도권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민선 8기 부산의 디지털 경제 전환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경제 혁신실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희 실의 뭐 추진 과제라기보다는 저희 시의 추진 과제라고 보면 네.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3조 6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한 10배 가까이 좀 많은 기업들을 유출했는데 기업들이 물류기업도 있고 바이오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같은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부산에 오시는 이유가 부산의 이런 역동성, 가능성,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점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부산을 찾고 관심을 가질 때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냐, 디지털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하고요.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블록체인이나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양쪽 다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비대면 경제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매출도 늘어나시고 조금 사업하시는 여건들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은행이라든지 이런 국가 국직한 금융기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금융의 중심지가 될 명실상부한 중심이 될 것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나 핀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금융 이렇게 양자가 합쳐지면 금융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금융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각종 산업에 물들이 내려가면 산업 제조업조차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중심지로 역할, 신산업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스마트 도시수 2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금융 중심 도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 경제 혁신실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데요. 이를 위한 부산시의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한 부산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